역해밖에 안 되네. 지금 체험판이 아마 영문밖에 없을 거예요. 와 뭐야? 그래도 개 깔끔하네. 지금 하는 게임 영일방주 엔드필드입니다. 명방회사에서 만든 오픈월드 신작. 와 기본 하나 둘 셋 자 4연타구나. 킬이 하나밖에 없는 건가? 여기도 약간 무력화 게이지 그런 게 있나 보네. 자 하얀 게이지를 브레이크 시켜야지. 들이박히고 캐스팅할 때 CC를 걸라는 거잖아. 궁극기? 오 딴 캐릭터 보고 싶다. 완전 기본 캐릭 같은데 얘는. 모바일로 하면 원신 같은 느낌. 원신보다 살짝 빠른데. 얘 이름 뭐야? 이쁘다. 오늘 그래픽 신기하다. 엔드필드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 새로운 친구다. 팀 컴뱃. 오늘 되게 신기하다 전투 시스템이. 서로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 요리 시스템이고 이걸로 물약 같은 거 만드나 보다. 이게 퀵슬롯이야? 오 첸? 내가 아는 거 첸이 아닌가? 이쁘다. 얘가 주인공? 나중 가면 주인공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픽이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라 뭔가 이질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름 일단 기본 캐릭들이 굉장히 이쁘죠. 약간 제가 하는 다른 모바일 게임인데 뭐 원신이라든지 내가 체험해봤던 게임들 중에 이쁘게 잘 뽑혔다. 약간 스타레일 정도 비율이네. 그럼 뭐 뽑기는 따로 안 주나? 교환밖에 없어? 죽었어 하나? 레벨 좀 낮다. 애들 레벨을 좀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띄우기가 채집. 나무를 때리라는데 나무가 없잖아. 괜찮아. 어 잠깐 이 중간에 여기 이거 때리면 되나? 안 되잖아. 아 되네? 아니 철광석 탈 게 있어야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동기 야란 안 뽑은 원신 느낌이네. 초반이라 아직 안 주는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무기가 세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야, 얘가 좋다 확실히. 저 짱갈려머리한 친구 더빙도 그렇고 아마 새로 나올 때 되면 그래픽도 조금 더 다듬어져서 나올 텐데 확실히 기대작이긴 하다. 모델링이나 일러스트 이뻐가지고 명방에서 이쁜 캐릭들 나오면 인기 많겠다. 오리지널 캐릭도 나쁘지 않고. 평타가 조금 내 타격감이 애매하긴 하다. 근데 뭐 완전 클베니까 뭐 이런 건 다듬어져서 나오겠죠. 캠프 몰살 됐는데 그냥? 얘가 보스인가요? 오 쉣. 이런 식으로 한 거구나. 빨간색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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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다. 계속 딜하고. 완전 투토보스 느낌이네. 패가 있는 거 같은데? 패턴이 살짝 바뀌었네. 마무리 이런 식으로 보스전 기믹화해서 딜탑 만들어서 딜을 넣어라. 잠몹 잡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게 재밌는데요? 일단 보스 깼으니까 여기까지 해볼까? 해보니까 확실히 내가 최근까지 해본 게임 중에 일러스트랑 모델링이 제일 이쁘긴 하다. 얘 여기다 가면 언제 벗어. 이게 몇 성이 최고일지 모르겠는데 높은 애들은 또 화려하고 좀 더 이쁘게 잘 나오겠지? 보면 옷이라던가 모델링 디테일이 굉장한데? 나중에 뭐 스킨 같은 것도 나오고 하겠지? 명방처럼 좀 기대가 되는 게임이긴 하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온 오픈월드 게임 중에 제일 기대하는 게임인데 스토리는 어떨라나? 스토리도 지금 영어라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될지. 스토리도 중요하긴 하거든 요새 이런 게임들이. 아무튼 엔드필드 재밌겠고요.